안녕하세요. 퀸입니다. 에이브 학생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하는데요. 보는 것보다는 지금 뭐 그냥 추가해 줄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뭐야? 아하, 내가 커맨드 P를 눌렀군요. 그렇군요. 바보 같은 실수를 열어줘 보도록 하죠. 페이지별로 지금 내가 구분을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나아갈까?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했어요 아니야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건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했겠지 순서대로 다 매겨놨으니까 여기는 잠깐만 빙고 보드의 이디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근데 왜 이게 어떻게 빙고가 될수아 아무거나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불러주면 이렇게 체크해서 빙고 이거 게임을 한 거야 이게 진행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 이만큼 다 쓰고 선생님은 또 불러주고 아이들이랑 근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학습적으로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좀 감정이 제외된 사고라는 사람이라서 학생들이 즐거웠으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겠지. 저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좋습니다. 이제 계속적 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 제한적 용법을 만들 건데 The man who saved me from the fire is a hero. 이거 가를 수 있어요. 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가 나오면 맞고 대시 나오면 틀려요. 그것만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가 맞춰야 될 거를 한 다섯 개 정도를 케이스를 집약을 시키면 될것 같은데, 계속적 용법, that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서 지금 that을 치면은 아마 예문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저게 딱 나올 거예요, 아마 똑같이. 저런 게다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I remain quiet. 아무튼 여기서 지금 하도록 하죠. I remain quiet. Remain quiet 틀렸잖아. 저 과거시제 안쓸 거야? 왜 이거 평소시제로 안 써? Quiet makes people shocked. 뭔 소리야? 이런 문장을 했어? 왜? 아 어쨌든 틀렸잖아. 이거 이상하다 이 사이트 좀. 뭐야? 왜 과거형을 안 썼어? 했다잖아. 왜 전부 다 평소 시제를 썼어? 어쨌든 저는 내용만 뽑아올 거니까 가도록 하죠. 예문만 좀 봤으면 좋겠어. 여기는 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아, 이러면 나가린데. 다른 거, 여기서 볼게요. 예문을 좀 긁어야 되는데. 얘도 그냥 설명이네. 여기도 딱히 계속적 용법인데 잠깐만 이거 말고 그러면은 이걸로 하자. GPT한테 물어보자. 아휴 검색 진짜 짜증나네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쉼표 뒤에 대시 나오면 틀리는데 그 예문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게요. 예문을 요청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The book that I borrowed from the library is very interes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다음 문장에 틀린 부분을 너라고 하고 한 다섯 개 정도 주고 싶어요. 이거 해석도 줘야 되나? 해석 안 줄게요. 그냥 일부러 안줄 거야. 왜냐면은 해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위치야 그냥. 왠지 알려줄게. 위치라는 거를 소리를 들려줄까?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is very interesting. 자, 선행사
The book 뒤에 바로 쉼표가 나왔기에 이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는 쉼표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복사해서 계속해서 템플릿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아, 내가 뭘 했지? 됐죠. 이 위치로 돼야 돼. 아, 후잖아. 이건 후지. My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is visiting next wee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이유. 그래서 My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is visiting next week. 이렇게 됐고요. 얘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5개 정도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문제들을 틀려봐야 돼. 왜인지를 알아야 돼요. 틀리고 나서. 아유, 고충을 하셔야지. The movie which we watched. 해석도 넣어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해석 갖다가 The movie which we watched last night was very scary. 해줄 수도 있지. 그래요, 해줄 수도 있죠.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웬만하면 양을 좀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괜찮을 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이유야. 어차피 저거 하나가 하나예요. 포인트는 그냥 저거 하나로 문제가 His car, 한두 which 개 he 나오는 bought 거예요. last year, is already having problems. 자, 이렇게 해서 더북 어이구야, 선행사 더 북이라고 해놨구나. 어쩔 수 없네. 일단은 저거 이따 제가 고치긴 할 건데 괜히 선행사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됐네요. 어쨌든 어딨지? 이거 먼저? 아니 이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일 거 아니야? 이 문자인가 보다. 됐죠?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도 소리를 넣어줄 건데 그래요, 합시다. 이것만 해도 한두 Her 문제 맞출 dog, 거예요. which she adopted from a shelter, is very friendly. 다른 거막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행사 뒤에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딱 따다가 문제를 제작한 거에서 조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선행사 얘는 돼 있고 이만큼 딱 덜어서 붙여놓고 그다음 얘도 이러면 말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됐고 또 해줄 게 뭐가 있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틀리고 맞고 하는 거야. 위치는 맞아. 탯은 틀려. 맞아요. 그다음에 whom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She met.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략도 안 된다. 그러네. 생략도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말해줘야겠나? She married a nice doctor she met on a bus. 안 되지. 되게 생겼는데? 그러네. 이게 만약에 제한적 용법이라면 되겠네. She married a nice doctor she met on a bus. 맞네. 그러네.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 생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생략 안 되는 케이스도 다 넣어줘야지. 이것도 똑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들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추가를 해서 여기 탐색 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겠더라. 그러네.
똑같은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넣고 완벽히도 똑같은 케이스를 넣을 건데 이번 거는 생략이야. 그래서 다섯 개의 케이스를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갖다 박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her dog that she 아안 되겠다. 얘안 되겠다. 케이스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이거 교과서에 있는 예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he married a nice doctor. She met on a bus. 이건데 얘 틀렸단 말이에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나와야 되고, 이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해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나 훔이 나오는데, 저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훔이 맞는데, 그게 아닌 이상 그냥 현대 영어에서 후로 다 퉁쳐서 쓰기 때문에 후로 쓰면 She 돼요. married a nice doctor who she met on a bus. 이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행사 바로 뒤에 쉼표가 나왔기에 이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 다음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올 수도 관계대명사가 사가 A라고 할까? 참 어렵다.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도 됐을 관계대명사 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됐죠? 3.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올수 없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놨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 이 전에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도 그렇게 써주는 게 좋잖아.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로 아마 여기도 생략으로 돼 있는 게 있나? 없네요. 생략된 거는 이거 한 문장만 해줄게요. 또 해줄 게 뭐가 있나? 이게 그냥 다 해준 건데 생략 가능 불가능 이거잖아. 목적격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 잠깐만 이것도 뭐야? 아 제한적은 되지 당연히. 계속적에서 안 된다. 이거 전에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까지 좀 해주고 싶긴 해. 가자 그러면은. 자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인데 I have a twin sister. 그 다음에 that과 후가 있고 runs a bakery가 있다. 재밌네요 문장. I have a twin sister. That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은 여기에도 다 설명을 써줄게. 근데 생략된 것도 있을까? 그건 없네 또. 후죠. I have a twin sister who runs a bakery. 1번 이유는 뭐다? 선행사 뒤에 바로 쉼표가 나왔기에 이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은 쓸수 없다. 3. 관계대명사는 생략 될수 없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뒤에 나오는 애들 전부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치면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너도 끄고 여길 봐야겠다. 봅시다.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텍스트 셀렉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긁겠습니다. 이렇게. Julia lost her ring. 이렇게 됐고, which was very expensiv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which가 되겠죠. 왜 what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줄게 내가.
Julia lost her ring, which was very expensive. 자,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 세 개는 다 맞아요. 네 개째가 뭐가 문제냐면은 what은 자체적으로 선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행사 her ring이 있는 문장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 아이고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My father. 이렇게 됐는데 됐죠. My father who거든요. 이건 답은. 근데 왜 who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써줘야지. My father who is scientist is now in Singapore. 이렇게 됐죠. 계속적 용법인 건 나왔어. 관계잖아.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고 what이 아니라 who잖아. 후스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아버지의 무언가에 대한 문장이었다면 사용 가능했겠지만 아버지 scientist이기에 이는 소유격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쭉 긁어서 봅시다. I live in 제주도 위치죠. It's the biggest island in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맞아요. 얘도 근데 똑같은 케이스잖아. What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 설명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도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I live in Jeju-do, which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제주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제가 지금 수정할 여력은 좀 없네요. What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일단 완전 무결한지만 좀 볼게요. 선행사 her ring이라고 또 써놨네. 친절하게도 갈아볼게요. 선행사가 있는 이 문장엔 관계되면서 맛이 올 수 없다. 됐죠?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암기 파일은 제가 전달을 할 것이고 보죠. 전달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6월에 오늘이 2일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